네, 안녕하세요. 홍콩 강시장입니다. How are you, Constance? 네. 괜찮아, 괜찮아.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홍콩 그 전투 관광어 2탄인데요. 오늘은 홍콩에 오셔서 이제 공항에서 뭐 교통카드를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버스를 탈때 이제 필요한 이제 말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콩 강시장입니다. Hello, Constance. 예, 오늘은 이제 홍콩의 그 전투 광동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사실은 홍콩에서 지금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아까 일 끝내고 와가지고 좀 오차렌트가 잠깐 좀 그지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 돼? 패스, 패스, 패스. 예. 아, 그리고 오늘도 지금 홍콩에 있는 유일한 한국어 서점 한자싸에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今日我哋又喺香港唯一嘅韓國書店尋訪者同大家見面。혹시 나중에 그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홍콩 친구들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如果大家對韓文都有興趣，可以嚟我哋韓國書店尋訪者。그리고 혹시 한국 분들 중에 뭐 중국어나 광동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홍콩으로 여행 오신 한국분들, 저희 서점에 침사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我哋係書店喺韓國書店，喺尖沙咀嘅，可以得閒過嚟睇下。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광동어 이제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콩에 처음 와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옥토퍼스 카드 같은 것도 사든가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타는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말들을 배워보겠는데, 홍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카드를 옥토퍼스 카드를 쓰는데요. 자, 먼저 그 옥토퍼스 카드는 어디에서 판매합니까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嗰八達通可以喺邊度有得買？예, 여기 그 옥토퍼스 카드를 광동으로 빠다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빈도, 그리고 이제 사다가 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자, 오른쪽에 있는 그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판매를 합니다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喺右邊嘅客戶中心有得買。예, 야오빈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센터가 학모 종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어떻게 해야죠? 左邊。예, 왼쪽은 조빈이라고 합니다. 조빈. 자, 이제 감사합니다를 어떻게 하죠? 唔該。예, 그 저번에 배웠죠. 그 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그 옥토퍼스, 어떻게 했지? 옥토퍼스 카드, 옥토퍼스 카드. 잠깐만, 이거 이제 자르면 되네요. 자르면 되죠, 그리고. 아까 어떤 아까 네이 네이 아어이아아자 이제 그 옥토퍼스 카드 사는 곳에 와서, 자, 옥토퍼스 카드를 사고 싶습니다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要买八达通。예, 이유가 이제 뭘 하려고 합니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옥토퍼스 카드는 이제 빠다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자, 몇장 필요하세요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你要几多张？예, 네이가 당신이고요. 게이도, 예, 몇, 그리고 몇장할때 장이 쩡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네, 네 이유 게도 쩡 하시면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자, 한 장이요, 一张，몇 장, 그리고 두 장, 两张，两 장, 그리고 세 장, 三张，삼 장, 그리고 네 장, 四张。네, 세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숫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까지 광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 같은 경우는 옥토퍼스 카드를 이제 보통 구매할 때 보통 이제 홍콩 달러 50불 정도는 이제 보증금, 디포짓이고요. 그리고 100불 정도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구매할 때는 150불을 내야 됩니다. 자, 150불입니다를 황동으로 어떻게 할까요? 150만. 예, 약박 음산만이 이제 150불입니다. 이제 100이 약박이고요. 그리고 50이 음산. 그리고 홍콩 달러라는 표시를 중국은 뭐 위엔화는 뭐 콰이라고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달러를 만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만, 만. 네, 만. 그래서 150불이 150만. 예, 만이 이제 그 홍콩 달러를
표시하는 그런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옥토퍼스 카드를 구매를 하고 이제 공항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 광동으로 공항버스는 어디서 타야 됩니까? 어떻게 하죠? 请问 哪里可以搭机场巴士? 예, 请问이 이제 아 저기요, 네, 중국어로 징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게이청이 공항이고요. 그리고 巴士가 버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광동어식 영어 표기시죠. 그래서 이제 게이청 巴士가 공항 버스, 그리고 그 짬이라고 있습니다. 짬, 게이청 巴士 짬이 이제 그 공항 버스. 예,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밖에 나가면은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出边有巴士总站. 예, 出边이 이제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침사추이는 이제 A21번이 갑니다. 라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A12? 예, 네, 침사추이. A21. 아, A21巴士可以去尖沙咀. 예. A24야 이제 A21번이란 뜻인데, 근데 예, 유독 그 20번대 숫자는요 두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1입니다. 그러면은 24야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야야 해도 됩니다. 22 같은 경우는요 22 또는 야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23을 어떻게 할까요? 23. 23. 예, 그리고 23. 예, 그래서 20을 야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 센츄럴 갈 때는 이제 A11번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A11巴士可以去中环. 예, 그 센츄럴이 이제 중원이라고 하는데, 예, 그리고 A11번이기 때문에 A400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자,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단어를 공부해 보이는데요. 자, 첫 번째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옥토퍼스 카드를 바다통. 예, 바다통. 그리고 자, 어디에? 빈도와. 빈도와. 그리고 사다. 마이. 마이. 예, 그리고 자, 나, 저. 너. 예, 그리고 뭘 원해요? 뭐 하려고 해요? 이유. 이유. 그리고 당신, 너. 예, 그리고 아까 공부했던 홍콩 달러 만 예, 그래서 1불이 10만, 그리고 10불이 10만, 100불이 100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기. 오케이.